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오늘 창업스쿨 철학관 개업편 다섯 번째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. 철학관을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손님들을 이제 받게 되죠. 물론 이제 처음 뭐 했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뭐 누가 오더라도 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사주를 봐주게 되죠. 자,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, 두 달, 이렇게 몇 달 지나게 되면 그게 익숙해집니다. 사람들 사주 봐주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, 아무래도, 몸에 이렇게 이제 길이 들어진다는 말이 있죠. 몸이 이제 그 분위기와 상황에 이제 길들이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, 손님은 거의 두 종류입니다. 아무래도 좀 수월한 손님이 있고, 좀 까탈스러운 손님이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, 창업을 해서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,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손님들, 좀 수월한 손님들을 만날 때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신이 나고 정말 내가 이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어쩌다가 이제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완전히 그 뭐 혈압이 오르죠. 속은 뭐 부글부글 끓고 뭐 이 뭐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부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?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철학관을 직접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랜 그 교육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절대 참지 마십시오.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. 저는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이 이상은 나의 그게 아니다. 그만하시라고. 더 그하게 되면 좀 이렇게 서로 언짢은 그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자, 근데 또 더 이제 이상한 거는 이제 그런 손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오전에 한 명을 만났다. 그러면 오후에도 또 옵니다. 또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. 또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번 이제 그런 손님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연이어서 그날은 좀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손님들이 이제 자꾸 오게 되죠. 이제 보통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불과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하루에 한 10명 정도를 계속 뭐 저는 이제 전화를 주로 많이 받죠.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이제 이렇게 뭐 벨벨 꼬이는 손님 한 명을 딱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도 이제 그 다음 사람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앞에 이제 받았던 이제 그 막 이만큼 열난 게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사람하고 또 일이 또 이상하게 뭐가 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작은 일 가지고 이제 일이 막 자꾸 틀어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막 완전히 심지어 이제 10명까지 하루에 제가 해보니까 이제 한 10명 정도, 뭐, 저 소리가 조금 나네요. 자, 하루에 한 10명 정도까지, 제가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손님을 만난다 그러면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더 이상은 참지 마십시오. 근데 다섯 번 넘어가면, 이제 여러분들이, 실제로 그,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? 이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한 번 그래 만나면 뭐 오늘 좀 내가 일진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두 번째 이제 손님한테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지잖아요. 앞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. 그럼 또 세 번째도 잘 안 되어지고 네 번째도 안 되어지고 다섯 번째도 안 되어지고 이렇게 다섯 번 정도까지 계속 이제 일이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날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게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, 자존심을 다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철학관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제일 저는 좀 치명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뭐 재수 좋은 날도 있고 재수 없는 날도 있지만 보통 일들이 꼬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그걸 뭐 하나는 뭐 저녁 6시까지는 꼭 이 가게를 지켜야 돼 이래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한번 일들이 꼬일 때는 그냥 막
한 다섯 번 정도 참다가 문 닫고 여러분들이 뭐 산을 좋아하면 등산을 한번 가시고 바다를 좋아하면 뭐 바다 구경 한번 가고 뭐 드라이브를 좋아하면 뭐 운전해가지고 외곽으로 가 저쪽에 가서 이제 짜장면 하나 먹고 오고 이렇게 그걸 이어 지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이제 철학관 하면서 뭐 이런 이제 스트레스들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제 그걸 그 다음 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날까지 풀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 열받는다고 해요. 저녁에 막 또 술 드시고 이러면 그 다음 날 풀지 못하게 되면 이게 계속 꼬이게 됩니다. 그러면 얼마 안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하루 여러분들이 이제 일이 꼬일 때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는 참고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꼬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날은 아 오늘은 내가 일진이 안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 닫는 게 좋습니다. 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보다는 선배죠.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자, 창업스쿨 그날 계속 꼬이는 손님들이 올 때는 가게 문을 빨리 닫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 하시는 게 현명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